금융권에서 남녀가 승진 등에 있어 차별받는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12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으로부터 받은 5대 시중은행의 2000년 이후 입사자 재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책임자와 간부에서의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입사 당시 성비를 보면 여성 100명당 5대 은행 평균 남성은 114명이었으나 책임자에선 337명, 간부에선 1182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은행 핵심 업무로 꼽히는 본부 부서장과 지점장에서의 남성 비율은 각각 평균 89.5%, 85.9%가 남성으로 조사됐습니다. 매체가 소개한 한 사례에 따르면 2008년 모 은행에 입사해 올해로 16년 차가 된 여성 A씨는 승진 요건을 채웠고 육아휴직을 쓴 적도 없지만 지난해 과장 진급에 실패했습니다. A씨를 포함해 여자 동기 상당수가 아직 과장 승진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데요. 그러나 A씨와 함께 입사한 남자 동기는 이미 과장을 달았고 A씨가 사수를 맡아 교육했던 후배도 이미 과장을 단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매체는 입행연도가 같아도 남성 행원이 여성보다 더 빨리 승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간부가 되는데 남성은 12년, 여성은 17년 소요됐습니다. 하나은행은 남성 직원 한 명이 14년 뒤, 여성은 19년 후에 간부가 됐습니다. 우리은행은 2009년 남녀가 모두 간부가 됐지만 남성 6명, 여성 2명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권의 유리천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성과가 중요시되는 금융권에서 남녀가 아닌 개개인의 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